대구와 전북의 어린이들이 만나 각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우정의 폭을 넓히는 2012 대구 전북 어린이 문화교류 캠프가 열렸습니다. 대구시 어린이회관은 8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북도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40명을 초청해 대구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40명과 함께 양 도시 어린이들의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문화교류 캠프는 대구시 어린이회관과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이 공동 주관해 매년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구시 어린이회관의 주관으로 대구에서 개최했습니다. 어린이 문화교류 캠프는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각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정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전북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캠프에서는 대구 사격장의 공기총 체험과 대구 수상월드에서의 수상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대구 스포츠 기념관, 대구 미술관 등 대구의 명소를 견학하며 양 지역의 어린이들이 우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